아시아나항공이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에게 항공권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지난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유품 정리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유족에게 항공권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외교부에 전달했는데요. 따라서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현재 운항 중인 9개국 14명의 외국인 희생자 유족에게 왕복 항공권을 지원할 방침이며 외교부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 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를 법무부 등과 협조해 시행할 예정입니다.